이번에는 트리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리거는 이전에 조회 프로그램을 형성할 때 조회 버튼을 사용했었는데요. 일단 트리거는 HTML에서 버튼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액션과 연결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클릭해서 프로퍼티 뷰에 가보시면 일단 이미지 클래스가 많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센터 오프 이미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우스의 아웃이 중앙 이미지 클래스를 정의하는 곳이고요. 레프트 오프 이미지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우스의 아웃이 왼쪽 이미지 클래스를 정의하는 곳입니다. 이미지 클래스는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이미지 클래스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PI를 확인해 볼 텐데요. 자바스크립트 0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거의 API 살펴보면 조회 버튼이지만 기본적으로 setValue와 getValue 등의 기본적인 API는 제공되고 있고요. 그밖에 getTime 그리고 setDisable로 활성화와 비활성화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setReadOnly로 readOnly 속성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여러가지 기본적인 API들은 모두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텍스트박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박스는 기본적으로 레이블을 표시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레이블을 표현하는 컴포넌트지만 여러 가지 프로퍼티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퍼티를 확인해 볼 텐데요. 텍스트박스 역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인딩을 할수 있도록 variable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태그 네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생성하면 div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지만 이곳에서 예를 들면 h1 등의 태그 네임을 원하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텍스트 에어리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경우에 사용되는 컴포넌트입니다. 일단 디자인 탭에서 그리고 텍스트를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의 입력을 할수 있도록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기본적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퍼티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클래스, 디스에이블, 그리고 역시 맥스랭스, 민랭스로 정리되어 있고요. 리드온리로 읽기 전용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인딩을 위해서 RF 속성이 존재하고요. 그러면 API를 확인해 볼 텐데요. 텍스트 에리어 1로 확인해 보면 역시 기본적으로 setValue와 getValue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에블로 활성화와 비활성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리드온리 그리고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포지션, 사이즈 등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 에리어 역시 기본적인 API들은 대부분 정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트리거와 텍스트 박스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